안녕하세요. 알소동 맥스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트링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스트링을 넣으면서 커맨드 툴과 페이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애플 루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애플 루프를 열었는데요. 어떤 스트링을 쓸 것인지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루프끼리는 서로 같이 써도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BeTogether 혼즈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세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ogether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ogether라는 이름의 루프가 나오죠. 자, 우리는 Together 혼즈를 썼습니다. 자, 이것 중에 제가 together string 인트로에 잘 맞는 스트링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써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쭉 당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제가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느낌은 자 이런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드럼이 조금 보니까 지저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뒤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커맨드 A 키를 누르시면 자 전체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드래그로 쭉 다섯 번째 마디까지 당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링을 첫 번째 마디로 당겨서 다시 루프로 길게 쭉 당겨 볼게요. 자,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다르게 또 바꿔볼 텐데 여기 브레이크 건 부분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비트랑 베이스가 여기 있는 게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도 되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리진을 뮤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뮤트 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M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리진을 조금 더 길게 빼볼까요? 자, 브레이크 부분을 스트링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봤을 때 뭐 아주 좋지는 않죠. 뭔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스트링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조금 제 느낌에는 조금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잘라서 쓰겠습니다. 자, 리진을 자르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툴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우스의 커서가 여기 있는 툴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커맨드 툴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은 커서가 바뀌죠? 자, 툴도 제가 기본 툴도
뭘로 선택할 건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커맨드 툴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 툴 쓰고요. 기본 툴은 그 다음에 커맨드 툴 지금 리진을 자를 거니까 자, 시저 툴 자, 가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자, 우선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자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커맨드 화살표 누르셔서 확대를 쭉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자 부분에 커서를 플레이헤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갖다 놓지 않아도 자를 수는 있는데 갖다 놓고 자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가위로 자를 수가 있죠. 한 군데 더 잘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디비전에 첫 번째 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자를 텐데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웨이브가 이렇게 앞부분이랑 겹쳐져서 있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부분 누르시면은 웨이브 폼 줌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금 커지죠. 꾹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웨이브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제, 네 번째 디비전, 첫 번째 틱이 아니고 자, 웨이브를 보시고 자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커맨드 툴로 가위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앞부분도 잘 잘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겹쳐져 있죠. 자, 보시면은 웨이브가 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고 어디가 정확하게 소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인지를 파악하시는 능력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잘랐으면은 다시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시고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줌 버튼 빼버리고 자, 이렇게 됐죠?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자, 아까 제가 소리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약간 페이드 아웃 처리를 해서 소리가 점점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 아웃 처리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끝부분에 갖다 대시고 쭉 줄이시면은 페이드 아웃 처리가 됩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반대로 페이드 인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앞부분에서 드래그로 쭉 당기시면은 소리가 점점 커지게 들어오겠죠? 자,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어떤가요? 그냥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는 쭉 가는 느낌인데 페이드 아웃을 걸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빨리 더 사라지는 것 같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은 자, 페이드 아웃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를 드래그로 위로 쭉 올리셔도 같이 움직이고요. 아니면 숫자로 한 1500 정도 쳐볼까요? 이렇게 해도 페이드 아웃이 정해진 값만큼 바뀝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편해서
단축키 써서 줄이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fade out의 곡선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위쪽에서 당길 때는 fade out을 어디서부터 걸 건지 그걸 선택하는 거고요. 중간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격하게 내가 fade out 처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갖다 내리시면 되겠죠? 자,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살짝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자, 두 번째 자른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오른쪽 윗기퉁에 놓고 쭉 당기시고 얘도 조금 급격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너무 급격하네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곡선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도 너무 길죠? 뒷부분 리즌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 윗기퉁이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자, 커서가 바뀌죠? 쭉 당기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당길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자까지 당겨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더 빨리 줄일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귀로 듣고 이 위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도 조금 깎아서 다시 들어볼게요. 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리진을 다 선택하시고 단축키 U 누르시면은 이 구간만큼 사이클 모드가 걸리죠.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사이클 모드를 끄고 화면을 축소해 볼게요. 커맨드 화살표 이용해서 자, 이걸 여덟 번째 마디 끝까지 써볼 텐데 자, 반복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드래그해서 리진 세기를 선택하고 커맨드 R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조금 너무 단순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마지막 fade out 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fade라고 돼 있는데 slow down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이프 늘어나는 소리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쭉 당겨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런 느낌. 자, 조절 다시 조금 해서 아까가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훨씬 음악적으로 좋은 느낌이 나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눌러서 슬로우 다운 효과를 줬는데, 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드 E를 걸었을 경우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은 스피드 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속도가 쭉 떨어지면서 테이프 늘어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반대로 얘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자, 들어볼까요? 자, 솔로에서 들어볼까요?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음악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fade in out 쓰시고, 그 다음에 fade in out을 통해서 옵션 정해서 슬로우 다운이나 스피드 업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인스펙터 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리즘 보시면은 인스펙터 창에서 fade out이라고 나와 있죠. fade out. 그런데 자, 슬로우 다운을 쓰면은 이 부분이 슬로우 다운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도 fade out을 걸 건지 아니면은 슬로우 다운을 걸 건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쓴 노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래서 커맨드 툴 이용해서 리진을 잘라보는 연습, 페이드 인 아웃을 거는 거, 슬로우 다운 스피드 업 거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